8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7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 수출은 52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2% 증가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화공품, 철강 제품, 반도체, 승용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8월 수입은 465억 9천만 달러로 42.4%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한 데 이어 설비 투자 지속과 소비 확대 등으로 원자재와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이 모두 늘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가장 큰 규모로 운송 수지 흑자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된 영향입니다.